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가장 힘든 점 탑 9 9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부담 1.7% 안전 문제가 일어날 게 있나요, 근데? 그럼요. 강아지들 애기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삼키거나 뭐 어디에 찌거나 뭐 강아지도 뭐 사람이랑 똑같으니까요. 8위 무한으로 즐기는 산책 2.5% 안 지쳐요, 안 지쳐. 저는 강아지 산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얘네들이 에너자이 정도로 끌려갑니다, 제가. 얘가 나를 산책을 시키는 느낌? 7위 언어로 나눌 수 없는 소통의 문제 2.6% 내 가족이고 내 반려동물이라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난 진짜 맞아. 애가 만약에 밥을 안 먹어. 왜 안 먹어? 그럼 뭐 대답을 못하자. 그럼 뭐 걱정은 되고 얘가 왜 이러지? 막 그런 거. 맞아요. 6위 바빠서 함께 할 수 없는 시간 6.0% 맞아요.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때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고등학생이 되고 하니까 제가 집에 잘 없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. 그렇죠. 5위 경제적 비용 7.9% 밥먹이고 뭐 접종도 시켜야 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. 아, 정말 사람 하나 키우는 거 맞죠? 네, 돈 많이 들죠. 미용해야죠. 그쵸, 약 챙겨줘야죠. 그쵸. 밥 챙겨줘야죠. 씻겨야겠죠. 4위 이별에 대한 두려움 9.4%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반려견을 못 데리고 온 에이린입니다. 한번 이렇게 천사를 보내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3위 위생 문제 9.9% 정말 예쁜 내 아이지만 가끔 내 힘들죠. 똥을 이리저리 싸나요? 그런 것도 그렇고 뭐 털 날리는 것도 그렇고 정말 내 힘듭니다. 2위 생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19.8% 진짜 생명이니까 혹여나 뭐 어디가 다치거나 아프면 너무 죄책감이 들고 그렇죠. 미안하고 진짜 너무 힘들죠. 1위 비싼 동물병원비 31.9%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가 약 11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병원마다 또 값이 너무 다 천지 차이여서 소비자들이 약간 불신을 한다고 해요. 저 또한 맞아요. 생각해보면은 맞아 10만 원, 20만 원은 그냥은 깨졌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니까 그게 좀 맞아 힘들었죠. 그리고 병원에서 말하는 값이니까 뭐 그렇죠. 흥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면 내야 되니까 맞아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힘든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렇게 힘들지만 또 예뻐서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?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힘든 점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이 외에도 힘든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 것도 댓글로 서로 소통해서 참고하고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또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종류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